안녕하십니까. 장혁이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레이스 포스를 만들려 했는데, 누군가가 멜메탈 만들어달라고 광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무시하고 레이스 포스를 만들려 했지만, 아니, 이게 뭐야? 공약을 걸으셨네. 이건 못 참지. 바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만들기는 무조건 레이스포스가 될 테니.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먼저 머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호일로는 너트 모양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미리 만들어 온 너트들은 일단 치워주고 바로 메멘탄의 몸통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하체를 만들어줍니다. 멜메탈은 보디빌더처럼 우락부락한 하체이기 때문에 호일을 많이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하체를 만들어 주었으니 어깨 장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후 이두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팔뚝도 만들어줍니다. 거대한 너트를 지탱할 수 있게 아주 단단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있는지도 몰랐던 꼬리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장식들을 마법을 사용해 만들어줍니다. 그후 퍼티를 발라줍니다. 퍼티를 다 발라주었으니 색칠을 위한 젯소를 발라줍니다.
이제 색칠을 해줍니다. 색칠을 다 했으니 조립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둔 눈을 붙여주면 완성! 너트 포켓몬 멜메탈! 정말 멋지고 귀엽게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공약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만들기 기대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